자, 지금부터 암호화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안 전문가 쪽은 그 중에서도 암호화 전문가는 더더욱 아니지만 우리가 암호화를 사용하기 위해서 꼭 암호화의 모든 원리를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소비자가 된 다음에 그냥 소비자로 잘 살 수도 있지만 나중에 그 원리가 궁금하면 더 많은 원리를 공부해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수업은 암호에 대한 심도 있는 내용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암호화의 소비자로서, 사용자로서 암호화를 다루는 것을 한번 살펴볼 거고 그 과정에서 암호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암호화가 얼마나 신비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체감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펴볼 암호화 기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대칭키. 대칭키가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비대칭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암호화 기법을 좀 살펴볼 겁니다. 자, 우선 대칭키라고 하는 암호화 기법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그걸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이 암호화를 공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될 건 이겁니다. 이것부터 얘기해 보죠. 자, 우선 암호가 이렇게 있으면 아니죠. 정보가 이렇게 있으면 이 정보를 알아볼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 그것을 암호라고 하죠. 자, 그리고 정보를 암호로 바꾸는 이것은 뭐라고 하는지 대부분 압니다. 뭐라고 할까요? 암호화한다. 인크립션. 암호화된 정보를 원래의 상태로 돌리는 것을 이걸 뭐라고 하냐면 복호화. 그리고 얘를 디크립션 이라고 부릅니다. 즉, 암호화, 복호화, 인크립션, 디크립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복호화라는 말과 암호화라는 말을 이해하는 것이 암호화를 사용하는 데 첫걸음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암호화를 하고 복호화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느냐 하면 여러 방식이 있지만 우리가 다뤄볼 방식 중에 첫 번째인 대칭키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어떤 정보가 또 있습니다. 이 정보는 실제로 의미 있는 정보는 아니에요. 정보는 아닌데 아무튼 어떤 정보가 있어요. 예를 들면 A, B, C, D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 정보를 이렇게 암호화할 때 원래의 정보와 이 정보를 섞어서 암호화를 한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이 암호화된 것을 복호화할 때 역시나 이 정보를 사용해서 복호화를 한다면 여기 있는 이 정보는 정보를 원래의 정보를 암호로 만들기도 하고 암호를 원래의 정보로 만들기도 하는 일종의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하죠. 바로 그런 점의 착안에서 이것을 뭐라고도 부르냐면 이러한 정보를 열쇠라는 뜻에서 키라고 부릅니다. 키. 그리고 이 키는 암호화할 때도 사용할 수 있고 복호화할 때도 사용하기 때문에 양쪽 모두에서 사용된다 라는 뜻에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대칭 인 방식의 키라고 부릅니다. 대칭키 방식. 자, 그래서 이 대칭키 방식의 암호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암호화 기법은 바로 AES라고 하는 겁니다. 자, AES를 어떻게 만드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냥 우리 AES를 사용하는 방법만 한번 살펴봅시다. 자, 검색 엔진에서 제가 AES 그리고 엔터를 쳐보면 AES가 뭔지 고급 암호화 표준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요게 이제 정의인데 요것보다 우리 실습을 해봅시다. AES 그리고 온라인이라고 쳐보면 우리가 AES 암호화 방식을 이용해서 온라인에서 암호화, 복호화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실습 툴 내지는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툴이 나옵니다. 저는 그 중에서 aesencryption.net이라고 하는 사이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 보면 이렇게 생긴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과
또 우리가 사용할 키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어떤 수준으로 암호화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 있는 비트 수가 높을수록 그 암호화는 훨씬 더 안전해지겠죠. 대신에 컴퓨팅 파워를 더 많이 쓰겠죠. 자, 아무튼 AES 방식으로 우리가 암호화를 할 때, 예를 들면 비밀이에요. 제가 키를 잘못 누르고 있었습니다. 비밀이에요 라고 하고 키를, 예를 들면 egoing이라고 하는 비밀스러운 키를 넣었다. 그리고 우리는 요거는 절대로 노출되면 안 되는 키니까 잘 숨겨놔야겠죠. 그리고 암호화가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encryption, encrypt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잠시 후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정보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 정보를 통해서 비밀이에요라고 하는 원래의 정보를 알아낼 수 있나요? 없죠. 하지만 저 안에는 신기하게도 비밀이에요라고 하는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저것을 풀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컴퓨팅 파워를 써야 되기 때문에, 또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린 저것을 안전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진 이 정보를 제가 일단 카피하겠습니다. 카피,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리로드 한 다음에, 자, 이 깔끔한 상태가 안 되네요. 깔끔하다고 치죠. 자, 이렇게 하고, 자, 여기에서 제가 아까 복사한 정보를 이렇게 붙여넣기 하고, 그리고 키 값을, 몰래 숨겨놓고 있었던 키 값을 여기에다가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256비트라고 한 다음에 복호화, 영어로 뭐죠? 디크립션입니다. 디크립트를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비밀이에요라고 하는 원래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저는 AES라는 안전한 암호화 방식을 이용해서 원래의 정보를 암호화해서 복호화, 아니 암호화한 다음에 그리고 그 키값을 이용해서 복호화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정보 중에 절대로 외부에 노출되면 안 되는, 설령 외부에 노출됐다고 하더라도 외부에서는 그것이 원래 어떤 정보였는지 알 수 없도록 하고 싶다면, 여러분은 바로 이 대칭키 방식의 표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AES 방식으로 암호화를 해서 보관하면 여러분이 키가 노출되지 않는 이상은 그 정보는 안전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대칭키 방법이고요. 우리 수업은 우리 영상에서는 일단 대칭키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 영상에서는 비대칭키라고 하는 혁명적인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